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도 체크해봐야겠죠. 오늘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 전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계속 뭐 시장에 군부를 떼고 있는 게 미국의 추가 부양책 쪽이니까 미국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선 전까지 추가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 무언가 뭐 재료를 만들어내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 감지가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재정부양책 합의 확률을 이제 외사에서 보는 서베이 지표로 굿 저지먼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대선 이전에 통과 확률은 30% 미만으로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민주당이 2.2조 달러, 그리고 백악관이랑 공화당에서는 1.8조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선 이전의 재정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10월 중순 이번 주 내에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미국 재무부의 자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업수당 주간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을 주나 이제 연간 정부가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공이라든가 여행 산업에 대한 PPP라고 해서 이런 자금 지원금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업률 이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이라든가 뭐 여행 이런 타격받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간으로 지급하는 실업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핀셋 정책이 이번 주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이번 주 내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아마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급한 쪽 항공이나 중소기업에 이 핀셋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충격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지속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시장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실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미국발 뉴스 플로우는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뭐 통과가 된다고 했다가 또 중단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미국발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라는 확실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2주간 0.7%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자동차, IT 가전, 운송, 건설, IT 하드웨어, 철강,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업종별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가치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미국발 정책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생 변수보다는 일단 내재적인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전략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환율 부분이라서요. 달러의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 강세가 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당선 가능성 그리고 추가 재정 부양 정책이 뭐 대선 이전에는 안 되겠지만 뭐 내년에라도 좀 대규모로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4분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박스권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 기조는 좀 속도 저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저희가 속도 저절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유럽 쪽 모멘텀이 좀 둔화될 거기 때문에 달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일단 연말까지는 있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이 크게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이제 달러가 추세적 약세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좀 크게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2조에서 3조 달러 이상 많게는 뭐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의 추세적인 흐름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의 보고가 간밤 좀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조금 전에 속보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어제 106명, 106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세 자릿수 증가로 인해서 일단 컨택 쪽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국내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의 흐름 그리고 내년도 흐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이슈 그리고 대선 결과가 좀 연장될 수 있는 이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막혀 있는 흐름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앉으면서 이제 개인 자금의 이런 양도소득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는 저희는 박스권 내 흐름 속에서 좀 가치주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저금리 기조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기조이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 석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테마가 확대될 경우에는 성장주가 좀 올라가기는 힘든 그림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제 금리는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페드가 YCC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를 더 내리는 그런 정책을 시연할 경우에는 다시 성장주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의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거는 연말까지는 일단은 뭐 불확실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주 중심의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02명이네요. 2명이고 지금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주의 주목도가 조금 더 늘어날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저희가 어떤 힌트를 가지고 보면 좋을까? 실적까지 녹여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글로벌리 성장 테마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이 나오게 되면 사실 적어도 6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 가는 게 주도주의 색깔인데 그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는 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무게를 많이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내년도에 대한 인플레이션 테마는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나 외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물가에서 좀 올라오는 리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확실히 가치주 그리고 내년에도 가치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도 가치주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 두 번째는 백신 치료제 개발이 내년도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가치주는 더 상승할 수 있고 경기 민감주의 주도 섹터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주, 최근에 개인 자금이 활발하면서 주식 거래가 좀 늘어나서 증권주 저희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미국향 수출이 높은 자동차나 IT 가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소재 산업재, 특히 운송이랑 철강은 저희는 지금 좀 저가 매력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증권 섹터의 이익 추정치 기대감이 조금 많죠. 이쪽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자동차 쪽은 실적이 잡히고 있어서 많이 거론됩니다. IT, 가전이나 운송, 철강 섹터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전략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출발 마케돈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사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 대형주 위주로만 좀 담아가면서 지수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이제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대응 전략 조금 더 세분화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